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리온 소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혹시 오이 좋아하세요? 저는 오이 좋아합니다. 아, 오이 좋아하세요? 네. 오이에 수분이 95%나 있어서 되게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 주변에 오이를 아예 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 향 때문에 못 먹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먹고 있어도 그 향이 싫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사실 오이가 몸에 좋은 음식인 건 알지만 몸에서 받지 않아서 못 먹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처럼 주식시장도 좋은 주식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사기만 하면 손실이 나는 좀 종목이 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그런 머피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내 종목이 과연 나랑 맞는가 맞지 않은가, 내가 정말 적정한 매수가에 매수를 했는가, 그런 걸 잘 체크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이러한 상담 자세하게 도와주실 거죠? 네, 오늘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믿음직스럽습니다.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저희 2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간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아, 내 종목에 대해서 아, 정말 내가 매수를 잘한 것인가, 기다리면 오를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에 신청했는데 당첨이 안 돼서 상담이 안 돼서 아쉬우신 분들은요, 지금 또 상담 신청해 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번 기회 다시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과 상담하고 나면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팡팡 넣어드릴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전문가님 비법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USB를 5분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USB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다들 알고 계시죠? 서용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문자 체험권도 넣어드리는데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이름을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USB 신청할 때 다 자동으로 같이 신청이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중요한 번호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핸드폰 켜신 다음에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 상담 119 2부 또 힘차게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출발할 네. 준비 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목요일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아직까지는 투심 자체는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 내 종목은 안 움직이지라는 생각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종목 상담 119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상담이 참여가 신청이 했지만 당첨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제가 종목 상담을 장중에 해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자막을 통해서 QR코드로 좀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하단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좀 보내주신다면 여러분 노란톡 참여 코드 안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 장 끝나고 이 방송 끝나고 제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은 박스권 시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
최근에 종목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냉탕과 온탕을 좀 급격하게 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급락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 방송 끝나고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는 방법은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를 여러분들이 문자로 입력하셔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열릴 텐데요. 우리 은별 씨 얼굴이 보이면서 스크랩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지금 방송을 오픈해놓고 왔습니다. 5월 27일 8시부터 9시까지 서용원 해가지고 방송 입장이라고 불이 껌뻑껌뻑거리는 커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끝나고 들어오시면 1시간 동안 또 이어지면서 종목상담도 함께 진행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간단한 시황부터 좀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지수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혼조세가 많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주면서 상당히 좀 3,100포인트를 좀 위협하는 흐름들도 이어졌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들은 아니죠. 3,200에 대한 부분들의 저항을 맞고 다시 눌림목이 나오는 그런 좀 작은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지만 업종별 순환매는 조금씩 나오는 그런 모습들로 전개가 됐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좀 급락이 크게 나온 만큼 월요일장엔 상당히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줬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또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어느덧 970포인트 선까지 올려놓으면서 좀 안정권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수의 흐름들과 종목과의 흐름들은 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볼 때는 코스피가 3,15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96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지를 받아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수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좀 업종별로 순환매 또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거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거나 자세한 내용과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별 씨께서 참여 안내 방법 설명해 주시도록 할 테니까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2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상치 못한 호의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택시를 탔는데 타자마자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산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었는데 택시기사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우산을 주면서 비를 맞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정말 이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호의를 받았을 때 감동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오늘도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갖고 계신 궁금증들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께 공룡 상담에 신청하는 방법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이번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모두에게 드릴 순 없고요. 저희가 5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매회매 이렇게 다섯 분을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다들 알고 계시죠? 세 글자 서용원을 적으신 다음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문자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요. 전문가님과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USB 신청도 가능하고 거기에 3일 문자 체험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 정말 일석사조의 프로그램 종목상담 119답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와, 정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궁금증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빠르게 전문가님께 상담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호의를 받으셨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선물도 상당히 좀 많이 뽑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전화 연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성제약이요. 삼성제약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9,060원에 30%요. 아, 삼성제약. 네. 지금 이 종목을 사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 그전에도 이 종목 가지고 네. 많이 수익을 냈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1월 달에 한 번 더 들어가지고 발목이 잡혔네요. 1월 달에요? 네. 그러면 1월 달에 지금 아직도 들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인데 어떻게 네.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셔서 전락 주셨군요. 네. 이 부분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삼성제약이 그래도 상당히 1월 달에 매수를 하셨으면 좀 힘드신 과정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비중도 작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가 6,000원 이하권까지 나오면서 대부분의 하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가스활명수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들은 췌장암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을 최근에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상이 좀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근데 그 3상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6월 4일 학회에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어요. 사실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좋지 않았다라면 이 학회에서 발표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없죠. 보통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 보통 이런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예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5월 7일 날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랜만에 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한가가 좀 나왔고 이틀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졌잖아요. 근데 네. 그 이후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보통 만약에 그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보통 바로 밀려내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800원짜리대를 좀 유지를 하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5월 20일자의 흐름들의 음봉이 나온 자리를 분봉으로 살펴보면 이날 시가가 고점으로 형성돼서 한번 하락이 나왔다가 거의 장 막판에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잖아요. 이게 두 단계 나눠서 떨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네.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님도 이 가격대가 매물대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매수하신 네. 가격대인데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만 올라오면 좀 꺾여버리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6월 4일까지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되 그 전에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는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네. 일단은 일부는 좀 매도를 해보시고 다시 8,000원 초반대나 8,000원 이하권이 들어왔을 때 이 매도된 물량을 재매수를 하신다면 평당가를 한 8,500원에서 600원대로 좀 낮출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임상 발표가 일단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4일 전에 한번 주가는 좀 강하게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보통 그걸 기다리고 가져가진 마시고 이미 뉴스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전에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좀 보시되 일단은 뭐 상단은 최대 본다는 한 10,000원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단이 만약에 이 가격대가 8,000원짜리 이탈을 한다, 그럼 그때는 일단은 매도를 다시 봐야 되는 전략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특히 삼성전자 실적, 삼성제약은 실적 자체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네. 불안정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비중 축소해 나가는 전략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려서 하겠고요. 우리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아유,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은 선물 뽑아드릴게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청자님, 어떤 선물 네. 좀 받고 싶으세요? 아니, 은별 씨가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선물 크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당첨이 안 될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네. 외쳐봅시다. 아,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네, 아메리카노 꼭 나와라! 아,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아메리카노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연? 시청자님!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네. 문자로 선물 발송되니까 선물 네.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고 우리 시청자님 네.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와,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시청자님부터 원하시는 걸 뽑아드려서 오늘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고민 해결과 함께 이렇게 푸짐한 선물 받고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응원의 메시지를 같이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USB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님의 비법이 아주아주 가득 담겨져 있는 USB. 오늘도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문자 체험권 역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점 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잊기 전에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서용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원한다고 하시길래 이왕이면 두 잔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또 바로 당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도 원하는 거를 꼭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추첨에 임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선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또 공개 방송이 또 진행이 되는 날이죠. 목요일장인데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한 시간가량 여러분들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박스권 시장에서 수익내는 방법을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참여 안내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핸드폰과 PC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도 또 계속해서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오셨어요? 예, 한양 ENG. 한양 ENG시고요. 예, 예, 예. 네, 매입가가 네. 2만 500원이고요. 네. 이 중에 한 10% 정도 됩니다. 10%요? 예. 지금 한양 ENG를 매수하신 지 좀 얼마나 되셨어요? 요거 이게 한 20일쯤에 매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5월 20일쯤에요? 예, 예, 예. 아, 그러면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다라는 예. 거죠? 예.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최근에 좀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기도 하죠. 사실 기업 설명 내용을 보면은 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기업은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됐던 부분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좀 기대감들도 있는 모습들이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따라서 좀 이슈도 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주가가 조금 최근 요 섹터군들의 흐름들 자체가
아직까지 좀 흐름들이 좀 못 나와주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은 실적이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나와줬거든요. 1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좀 나와주면서 140억을 좀 기록했다라는 점 감안해 보면 작년 1분기가 112억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또 실적도 상당히 괜찮고 주가의 속도 흐름들도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매수를 한 부분들도 있으시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 보시면은 뭐 18,000원대의 흐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 한번 번쩍이는 모습들에서 좀 물량을 좀 소화하는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나주고 있지만 지지가 이어진다라면 좀 등락 거듭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18,000원짜리 이하권이 좀 들어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더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좀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진 이후에 주가의 상승 흐름들은 적어도 뭐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흐름들도 지금 일봉상으로는 조금 높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봉상으로는 사실 많이 높은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목표가는 21,000원 넘어가는 흐름들까지도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업황 자체가 조금 이쪽이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루즈한 부분들은 있는데 저는 좀 날씨가 더 더워지기 시작하면 경기 민감주로서의 움직이는 뭐 반도체와 함께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요.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18,000원에 이제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는. 네, 그러면 평당가는 충분히 좀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아, 네, 그렇게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또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증들은 좀 다 해결이 되셨을까요? 예, 조금 더 희망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팁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은별 씨 돌려주세요! 이렇게 힘차게 대신에 크게 외쳐주셔야지 제가 돌림판을 돌리겠습니다. 은별 씨 돌려주세요. 아, 조금 더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만 더 크게 부탁드립니다. 은별씨 돌려주세요. 네,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두 번의 도전 끝에 돌림판을 돌릴 수 있는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선물도 그만큼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문자를 통해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 성공하셔서 꼭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한 분 한 분 맞춤형 전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고 계신데요. 전화상담 023772-0266번 여전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진행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계속해서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USB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의 비법과 전략이 담겨져 있는 실전 매매 기법 USB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세 글자 다들 알고 계시죠? 꼭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푸짐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 꼭 활용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굉장히 좀
오늘 은별 씨께서 좋은 선물들을 많이 당첨이 되는 것 같은데 다음 분들도 또 좋은 선물이 좀 당첨되길 기원하면서 아직도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지금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는 당첨이 안 됐다 하셔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제가 종목 상담은 또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종목 상담이 좀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또 문자를 통해서 참여 안내가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제 이름 세자와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시면 USB 당첨 기회까지도 노리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전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MK전자. 네, MK전자시고요. 네, 12,150원에 네. 70%. 비중이 조금 많으시네요. 예, 예. 조금 나눠서 사시느라고 좀 비중이 늘어나신 건가요? 아니요, 그 한 모에 이제 한 번에. 네. 예. 네, 어떤 그런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MK전자를 어떻게 한 번에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매수를 하셨어요?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그 현상 때문에 네. 그렇게 매수하게 됐습니다. 그 맞습니다. 일단은 MK전자가 또 그와 관련된 섹터라고 좀 뉴스가 나오기도 하죠.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MK전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회사고 앞으로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 MK전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 이렇게 좋다는데 왜 도대체 안 가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정도로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좀 저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 상위 종목 1, 2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 수 있잖아요. 그 두 종목이 사실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좀 못 가는 경향들도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용 반도체 이슈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뭐 반도체뿐만 아니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설비를 더 투자해서 증설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들까지 좀 전해줬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실적에 있어서는 사실 뭐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실적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기의 청산 가치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 종목이 한 주당 16,000원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 기업을 전부 현금화한다라고 한다면 주주들에게 주당 16,000원씩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건데 주가가 지금 보시면 11,000원대니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접근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반도체 업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사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최근에 움직였던 뭐 수소차 뭐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업황들이 경기 민감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주질 못하고 있고 오히려 뭐 철강, 그다음에 엔터주들, 뭐 화장품주들, 소비주들 이런 쪽으로 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조금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좀 지수 자체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장의 흐름들은 좀 어렵지만 조금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썸머랠리에 대한 흐름들이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좀 비중이 많다라는 게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 비중은 좀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매수가 부분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홀딩하신다면 전고점 자리를 도전하는 그런 기회들도 한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 3분기의 실적들 확인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비중만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종목 상담 네, 도와드리도록 했고요. 또 선물 안내도 좀 은배 씨께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씨 부탁드립니다. 와,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70%의 비중을 한 번에. 와,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한번 돌려볼게요. 예. 하나, 둘, 셋. 아, 진짜.
보자 업황이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야 될 때 말이죠.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와, 오늘 푸짐한 선물 계속해서 나옵니다. 치킨 8조각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요.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한 분 한 분씩 맞춤형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에 0256번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문자상담 접수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 다 정확하게 넣어서 보내주세요. 전문가님의 비법 담긴 USB 오늘도 저희가 다섯 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실 때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서용원, 단 세 글자만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과 함께 또 1대1 맞춤 전략 잡으러 가볼게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선물이 다 좋게 나와가지고 또 다음에 또 연락 주시는 분들도 아마 오늘은 계속 좋은 선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여러분 함께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이 신청이 안 되신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함께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종목에 대해서 수익내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저녁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혹 참여랑 제 이름을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만 전송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눠서 여러분들 참여 따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 안내 방법도 전송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동국제강. 네. 14,081원. 14,081원이요? 30%. 비중 30%요? 예. 어우, 그러면 수익이 엄청나시네요? 예, 근데 매도 시점을 못 잡아가지고. 네. 목표가, 그죠? 예. 이게 계속 좋아진다고 하는데,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네. 그거에서 걱정이 되셔서 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도 걱정이 되고, 수익이 나도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부러 좀 매도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동국제강이 저는 일단은 실적이 워낙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 동국제강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철강주들 그다음에 뭐 조선업황들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무역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동국제강도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올해 1000억 정도 1100억 가까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줬는데 2분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특히나 동국제강 같은 경우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철강을 또 판매하는 이런 좀 색다른 시도도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과열된 부분들을 조금 억누르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이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국제강은 어떻게 보면 공매도를 정지했던 거에 가장 수혜를 입었던 종목이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단숨에 8,000원짜리가 27,000원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14,000원이어도 거의 뭐 중간 정도에 사신 건데 그래도 수익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쌍고점을 터치를 하면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줄 수 있어요. 그래서 2만 원까지 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부터도 거의 10% 가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4등분을 나눠서 보면 22,800원짜리가 25%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살짝 이제 고점은 저점이 내려가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요 반등권이 나온다라면 저는 적어도 23,000원짜리 구경을 한다라면 거기선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지난번에 28,000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지를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네. 지지를 해주면 나머지 물량들은 좀 더 홀딩하셔서 25,000원 이상권을 좀 구경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라면 거기서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이제 신고가, 물론 더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동국제강이 처음에 나온 최근에 얘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공매도 잔고량이 증가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주가가 물론 실적도 좋지만 어느 정도 사실 지금 실적 대비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18,000원대, 19,000원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대가 뭐 이렇게 뭐 많이 떨어졌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제는 조금 수익 실현 관점으로 진행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3분기부터는 실적들이 조금 하락세를 맞을 것이다 라는 리포트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연두에 두셔서 이제는 좀 챙기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이 또 선물 안내도 은별 씨께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요. 꼭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은별 씨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수익 실현만 잘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축하의 의미로 좋은 선물 하나 넣어드릴 텐데 시청자님 수익 많이 나시라고 시청자님께서 많이 많이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많이 많이. 네, 시청자님 수익 많이 많이 나세요.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와, 굉장히 좋은 우렁찬 소리를 갖고 계신데 선물은? 오늘 치킨의 날인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네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실현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한 분 한 분 저희가 맞춤형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아, 내 종목 수익인데 연락해도 되나 고민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저희 언제 하면 가장 최적의 매도 시점이 될지 함께 고민하고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서영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문자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영원 전문가님의 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선물들이 정말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저 또한 너무 기쁜데 우리 또 유튜브나 문자를 통해서도 또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그분들도 꼭 좋은 선물들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5056님께서 삼성중공업 6,680원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실 중인데 계속 들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사실 최근에 조금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이 좀 있었죠.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함께 했습니다. 삼성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무색할 정도로 좀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뭐 손절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지노선을 잡아드리면 이날 발표가 됐을 때 주가가 16%까지 좀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거든요.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은 좀 실적 자체가 이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유상증자랑 무상 감자를 같이 함께 했는데 그래도 이 가격대는 지키고자 하는 수급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 보시면 5월 6일자 분봉상의 흐름들을 보면 현재 5월 6일자 분봉에서 보시면 급락이 나왔다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좀 올라오는 흐름들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격은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이탈이 되면 조금 더 추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잡아보셔야겠습니다만 저는 갭매우는 자리 중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매수가가 6,600원대니까 저는 일단 매수가 부근에 오기 시작하면 6,500원 자리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면 지금은 좀 유상증자랑 감자를 함께 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유상증자가 성공을 한다라면 좀 어느 정도 좀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굳이 이 종목을 공략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좀 5,600원짜리 이탈 시 좀 손절가를 잡아보시고 매수가를 좀 기다리셔서 6,500원서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면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이님께서 SFA 43,700원 비중 10%고 매수가 비중 10%입니다. 움직임이 좀 무거운 종목인데 하반기까지 들고 가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SFA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종목의 이제 자회사가 SFA 반도체 이도 하죠. 반도체에도 실적들이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1분기 실적이 423억. 뭐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늘어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적정 주가 이하권을 좀 내려와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현재 좀 박스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횡보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무거운 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의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하반기의 홀딩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박스권 상단에 대한 고점 자리 47,000원부터 5만원 사이의 흐름들도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홀딩 관점으로 저는 좀 사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을 좀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좀 살펴봤고요. 또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이 당첨이 되셨는데요. 문자 당첨자부터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네, 종목입니다. 5056번님 삼성중공업 상담 받으셨는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다음 종목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받아야지 좀 웃음꽃을 피우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돌림판 최대한 열심히 돌려봤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여유로운 커피 한 잔과 함께 꼭 퇴출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한 당첨자님이십니다. 언덕이님이시고요. SFA 상담 받으셨는데 일부에서 이 지금 유튜브 상담 돌림판에 좋은 선물 나왔거든요.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가자!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제가 너무 세게 돌린 나머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돌림판이. 선물은?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화자찬 하는 겁니다. 네, 전문가 유료 상품 당첨되셨었고요. 언덕이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유료 상품은 2주 정도 기다려주시면 전화드리고요. 앞서 문자 당첨되신 분은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문자 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서용원 전문가님의 USB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전문가님의 성함과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 체험권은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권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선물이 꽝 없이 모두가 다 좋은 선물이 당첨되신 것 같아서 저 또한 상당히 좀 마음이 든든하네요.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당첨이 안 돼서 나는 종목상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카카오톡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겠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그다음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시면 여러분 USB 당첨 안내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공개방송이 또 온라인 공개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안내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스권 시장에서 수익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직접 들어오시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종목상담 119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은별 씨 얼굴이 이렇게 쭉 보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8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서용원이라고 해서 방송 입장이라고 번쩍번쩍거리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지금은 아무 소리가 안 나지만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올라가서 또 공개 방송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관심 종목하고 관심주 리뷰에 대한 부분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주 좀 대한전선에 대해서 5월 7일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이 되면서 이제 6월 달에 편입이 될 텐데 지금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추가 상승이 좀 이루어지면서 어느덧 1,600원까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드렸던 시기가 이 자리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좀 강한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주가는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줘서 좋은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다시 눌림목 자리에서는 좀 공략 관점으로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좀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초록밴 미디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초록밴 미디어는요. 사실 작년에 컨텐츠 쪽에 대한 실적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한 7억 정도 나온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실적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인기가 많았던 SBS의 펜트하우스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좀 막장 드라마이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좀 리뷰들도 있고 인기가 많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죠. 다양한 복선들도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시즌 2까지 마감이 됐고 이제 시즌 3가 6월 달에 또 재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작년부터 올 1분기까지는 실적이 썩 개선되는 모습들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펜트하우스 시즌 2가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 사이에 좀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펜트하우스 시즌 3가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냥 최근 들어서는 또 BTS 드라마를 제작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 그런 점에서 박스권 자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차트 화면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구간에서 횡보 구간에 놓여있고 장기 평선에서 정별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550원서부터 2,400원 사이까지 그죠? 이 자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2,65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2,300원 잡아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오늘 자세한 내용 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요. 오늘 공개 방송 끝나고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안내 방법 말씀드리면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 참여 가능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은별 씨께서 또 마무리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 2, 9 1시간 또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USB 당첨자 저희 발표하도록 할게요. 어느 분께서 당첨되셨을까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당첨자 분들께서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도 저녁 6시부터 2시간 연속 방송으로 만나뵙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